혹시 지금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뭐 맛있는 거 만들면 옆집, 윗집 다 나눠주고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의 볼 수 없는 풍경이 됐죠. 그런데 옆집 사정은 잘 몰라도 동네 주민들 얘기는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누가 고양이를 잃어버렸고 또 어느 집애가 다 커서 옷이 작아졌는지 또 누가 에어팟을 한쪽만 잃어버렸는지 다 알 수 있죠. 바로 여기서요. 네, 오늘 브랜드 당근 마켓입니다. 당근 마켓의 역사는 이 판교에서 시작합니다. 왜 판교냐면 카카오에서 기획자와 개발자로 잘 나가던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거든요. 김재현, 김용현 공동대표는 카카오에서 위치에 기반한 장소 추천 서비스 일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카카오 사내 게시판에서 직원들이 중고 거래를 활발하게 한다는 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중고 거래하면 불신이 정말 팽배한 분야였거든요. 당근 마켓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중고 거래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이 중고나라에 대한 대표적인 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중고로 온 평화나라. 이 온갖 참신한 사기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실제 에어팟을 샀더니 콩나물 두 개를 받았다는 얘기나 애플 제품을 샀는데 잘린 사과 반쪽이 들어있었다는 얘기 등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 대표들이 카카오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을 보고 있자 하니 신원이 어느 정도 확인된 직원들끼리 하는 데다가 이 직거래라는 점이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 가능성을 본 거죠. 근데 이분들 대단합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자마자 단 2주 만에 판교 장터라는 앱을 만들어내요. 처음에는 판교 직장인을 타깃으로 해서 회사 이메일을 입력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엉뚱한 데서 반응이 터진 거예요. 직장인보다 주부들이 이 중고거래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았던 거죠. 애들이 워낙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용품들이 사실 몇 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창고로 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새로 사기도 그렇고 동네 주민한테 저렴한 가격에 사면 딱 좋은 분야인 거죠. 특히 육아용품들은 부피가 큰 제품들이 많아서 직거래가 또 선호되는 거예요. 이 판교 장터라는 서비스가 이 수요에 딱 맞는 거죠. 이 판교 주부들을 중심으로 회사 메일 없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대표들은 이걸 바로 반영해서 가입 기준을 회사 이메일이 아니라 거주지로 바꿉니다. 그렇게 판교 장터를 오픈한 지 석 달 만인 2015년 10월에 중고 거래를 넘어서 지역 기반 커뮤니티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당신 근처의 줄임말인 당근 마켓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점차 판교에서 수지로 또 다른 지역들까지 서비스 지역을 점점 넓혀가면서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5년 만에 당근 마켓은 월 이용자 수 1천만 명을 넘고 7년 만인 지난 6월엔 누적 가입자 3천만 명을 달성합니다. 기업 가치는 무려 3조 원에 달한다고 평가받고 있죠. 이 엄청난 고속 성장의 비결은 뭘까요? 먼저 좁히기 전략입니다. 당근 마켓은 하이퍼 로컬 기업을 표방하는데요. 아주 좁은 특정 지역에 맞춘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판교 장터의 매력을 느꼈던 이유도 가까운 거리와 어느 정도 보증된 신원에 있었잖아요. 이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근 마켓은 GPS, 위치 파악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내가 사는 곳을 인증해야만 이용이 되고 거주지에서 최대 반경 6km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여기에 이 사람의 과거 행적도 알 수 있는 매너 온도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업자도 철저하게 차단하는데요. 이 머신러닝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사기나 전문업자, 불건전한 글들을 걸러내는 데 주력합니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머신러닝 기술로 게시글을 자동 제재한 비율이 87%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당근마켓에는 개발자만 전 직원의 65%에 달하는데 이 중에 20여 명이 머신러닝만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근마켓의 또 다른 비책은 길다는 데 있습니다. 뭐가요? 체류 시간요.
당근마켓 이용자들의 월 평균 이용 시간은 2시간이 넘고요. 월 방문 횟수도 60회가 넘습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고객 가둬두기, 즉 락인 효과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중고 물품들이 올라온다는 점도 있지만 중고거래 말고도 다른 소소한 재미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는데요. 동네 토박이만 알 수 있는 맛집이나 특정 부위 치료를 잘하는 병원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심심할 때 같이 놀 친구를 찾는다든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이 밖에도 아르바이트 정보나 웹툰까지도 제공되고 있어요. 단순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가 되겠다던 이 당근마켓의 성격이 확실히 보이는 부분이죠. 쓰던 물건을 사고 팔 때만이 아니라 그냥 심심하면 한번 와서 들어와 보는 그런 사이트로 만든 겁니다. 여기 와서 고민도 털어놓고 친구도 만들고 일자리도 찾고 동네 생활 전반을 함께하게 하는 거죠.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같은 다른 중고 플랫폼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거래 규모가 훨씬 큰 중고나라보다 당근마켓이 압도적인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뭘 갖다 붙여도 수익이 나는 건 금방이니까요. 카카오처럼요. 그래서 사실 당장 수익 창출을 못하고 있는데도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김용현 대표도 수익을 내는 모델을 서둘러서 찾기보다는 일단 영향력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해왔죠. 그래서 그간 성적을 보면 수익은 제로예요. 2020년 영업 손실 133억 원, 지난해 영업 손실은 352억 원으로 적자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이 지금 돈을 어디서 주로 벌고 있냐 하면요. 동네 가게에서 받는 광고들, 그러니까 지역 광고가 거의 전부거든요. 중고거래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으니까요. 더욱이 당근마켓의 지역 광고는 그 단가부터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자리 잡을 때까지 수익을 안 남기는 건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다 거쳐온 방식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1가구 1당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 절반 이상이 쓰게 된 이상 흑자 전환도 더는 미룰 수 없을 텐데요. 관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의 당근마켓이 가진 정체성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녹여내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 들어서 수익 사업을 본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최근에 처음으로 대기업하고 광고를 진행했는데 곧바로 초심을 잃은 거 아니냐,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실험해볼 선택지는 많아요. 지난 2월에 야심차게 출시한 간편 결제 시스템 당근페이가 대표적이고요. 이것 말고도 지난해에만 당근 게임, 당근 라이브, 당근 여행, 당근 심부름 등 당근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표만 16개 출원했습니다. 과연 어떤 수익 모델로 또 언제부터 당근마켓은 돈을 벌기 시작할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은 파편화하는 사회에서 역으로 연결성을 추구하고 있는 당근마켓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사도 짧고 그동안 적자만 냈지만 어마어마한 잠재력에 국내 16번째 유니콘 기업으로도 꼽혔죠.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어쩌면 예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장에서 서로 안부도 묻고 친하니까 덤도 얹어주고 그런 옛날 장터를 요즘 시대에 맞게 재현한 데서 온 게 아닐까요? 궁극적으로는 각 동네에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당근마켓. 그 꿈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브랜드로 찾아올게요.